안녕하세요. 전미화가 인사합니다. 이 돌은요, 호피가 아니고 차돌인데요. 차돌이 좀 이쁘게 생겼죠. 그래서 제가 또, 한점 보여드린답니다. 여기 또 호피 같은데, 호피가 긴거 아닌가 한번 또 내가 꼭 보여드릴게요. 호피는 호피인데 잡숙이 많이 새끼가고 별로 좋은 호피는 아니네요. 우리 슬라마도 몇점 했는가 촬영도 하고 이리 쭉 저리 쭉 지금 하고 댕기네요. 이 호피도 또 화산야초가 한점 했는데 이거는 물때가 아주 많이 끼갖고 호피도 아닌 것 같이 보이네요. 그래서 이것도 또 깨끗이 모여보면 이쁜 호피가 될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놀고 있네요. 아무리 땅을 파도 오늘은 나오도 않고 땅이 어려갖고 또잘못 파갖고 그러네요. 또 우리 슬럼맛이 한점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. 이 호피도 물에서 금방 주셨거든요. 너무 때가 있어갖고 제가 좀 씻어갖고 보여드릴게요. 닦아놓은 게또 호피 무늬가 나오죠. 또 대충 닦아놓은 게 이렇게 아름다우면 또 호피가 나오네요. 사이즈도 딱 맞고 진짜 좋네요. 여기도 한점 있네요. 열심히 이젠 더 물밭을 들여다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점씩 있답니다. 잘 나왔네요. 이 호피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물을 한번 뿌려갖고 보여드릴게요. 진짜 잘 나오네요. 진짜 멋있네요. 아, 너무 좋다. 이런 호피는 요즘에는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. 근데 너무 좋죠. 이거 보시고, 좋아요, 구독도 많이 좀 해주세요. 호피도 우리 술맛이 또한점 해놨네요. 개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. 개호피도 무늬가 아름답게 나왔네요. 구름이 둥둥 떠서 흘러간 것 같이 보이죠?
보여드릴게요. 나무 조그마하니 이쁘게 생겼죠. 진짜 귀엽고 이쁘네요. 귀여워라. 호피야, 너무 이쁘다. 이 호피는 우리 현비님이 좋은 호피를 한 점 또 탐색을 했답니다. 어쩌겠어, 그냥 어찌게 어려워져서 이거는 지 그만해요. 예. 먼지까지 오셔갖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한 점 해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